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통의 고수는 제주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분들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 분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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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세 분 각자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동시 작가 박희순입니다. 예. 그걸 제주말로 하면? 제주어로 동시 지엄수다. 제주의 감성을 글과 그림으로 그리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머랭아입니다. 아마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 저희 호기심 처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모랭하면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네. 계셔서 그 소개도 한번 제주어로 본인 소개하시면 어떨까요? 나영 뭐 제주어 하몽 유튜브 영상 맹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네. 아 이게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니 갑자기 이걸 영어가 절반 이상인데 이걸 제주어로 하려고 하니까 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아니 세 분은 혹시 네. 서로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희들은 이제 동시 콘서트를 같이 하고요. 네, 예. 우리 머랭하면은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독자로 보고 있는. 네, 저 독자로 보고 있어요. 구독자. 네, 구독자시네. 네. 아 구독 좋아요 네. 다 눌러주셨구나. 알림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 이제 받아야겠어요. 일단 확인해봐야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또 유튜브를 하면서 제주어를 써서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거라는 생각했었나요? 사실 못했죠. 처음에는. 네, 이걸 원래 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주도민과 타지인의 차이점 네, 영상을 네. 먼저 하다가 네.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 제주도 문화나 제주도에서만 생기는 그런 문화를 되게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아 그럼 이제 제주어로 육지 사람들과 오해가 생길 법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 제주 관련 드라마가 또 빵 뜨면서 같이 이제 제 컨텐츠도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나는 서울 사람이지만 제주도에 약국을 개국했다. 제주 어르신들 사투리가 심하다고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겠지? 어서오세요 어르신. 아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꽝아팡완. 네? 꽝아팡완. 꽝아팡완? 약사 경력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야. 잠시만요 어르신. 꽝이 뼈야? 어르신 혹시 뼈가 아프신 거예요? 응 뼈. 아니 그럼 뼈라고 하시면 되지 왜. 아 육지서완 나형 몰라 분한 경에 쭈게. 육지 사람들이 쓰는 말과 우리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차이. 아유. 가끔 거기서 오해 많이 생기긴 해요. 맞아요. 우리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육지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한테 다 반말하는 줄 알고 그렇죠. 네, 욕하는 거 같죠. 싸우는 줄 알고. 싸우는 줄 알고. 어떤 분은 제주도 와가지고 살러 제주도에 왔는데 처음에 딱 입도하자마자 느낀 점이 제주도 55만 인구가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거 느끼셨어요? 아 저도 그 동시집을 처음에 2010년도에 첫 시집을 냈었어요. 2010년. 그때까지는 제주어로 동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2010년 12월에 예. 그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심각 단계 발표를 했잖아요. 아. 그 순간 쿵 한 거예요. 뭘 하고 있나? 우리가 뭘 하고 있나?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해부터 예. 제주어 동시를 쓰기 위해서 두 번째 동시집부터는 표준어와 제주어를 병기해서 쓰고 아니 근데 선생님 씨가 교과서에도 아, 네. 실렸죠. 이제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예. 벽부수기라는
제가 실려서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제주어를 그 시집을 사서 보고 제주어를 또 읽고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대요. 굉장히 리드미컬하대요. 예. 그리고 뭐 우리말로 배운 말로 아꼽대요. 아. 제주도 말이 너무 아꼽다. 아꼽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스럽다. 예. 너무 정감이 든다. 아우, 정말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예. 알고 보면 이렇게 매력적인 말이 없잖아요. 그럼요. 정말 매력 있어요. 그 매력을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말도 배워보고 싶고 그쵸. 또 그걸 또 글로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 작업에 더 매료되게 된 게 네. 해녀 아리랑이 네. 그 작업의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아, 네. 캘리그라피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글씨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제주어를 거의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강의 자체를 할 때도 제주어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글씨를 접하면서 그 제주어가 아까 리드미컬하게 됐는데 되게 엄청의 이런 회계 변화나 아니면 느낌의 억양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주변에 일상처럼 있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 예, 그런 애착이 좀 생겨서 찾다가 해녀의 그림을 그리고 이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다 찾는 컨텐츠 중에 뭐 이어사나 하는 그 들리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슴을 쿵 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작업들을 두 분께서 참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기록이 남겨지고 있잖아요. 그 영상 작업을 하는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이건 전국민이 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보는데 자막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하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주어 상황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지분들이 보면은 무슨 뜻이냐? 네. 왜 해석을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한국말인데 해석이 왜 없냐? 근데 저는 해석을 일부러 안 달거든요. 네. 가끔 어떤 구독자분은 실제로 화를 내요. 아니, 우린 뭐 답답해 죽으라는 거냐? 왜 해석을 안 해주냐? 용신 네. 네. 근데 제가 일부러 해석을 안 해주는 게 해석을 해주면 그 순간에는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바로 알지만 근데 뭔가 댓글을 찾아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알게 되면 그게 좀 배운 게 되더라고요.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그렇네요. 또 그러네. 실제로는 한 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재생을 하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예, 안 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해줘야 되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만의 독특한 정서 그리고 그 안에 생긴 사람들의 생활 언어들이 좀 함축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죠. 우리 제주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것들이 좀 분명히 있었으니까. 박희순 선생님 지금 동시 콘서트 열고 계세요? 이 언어가 살아나려면 생명력을 예. 얻으려면 이제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된다고 해서 보이는 제주어 김현 선생님하고 박순동 선생님하고 네. 같이 이제 저희 노래 제주어를 노래로 만든 거를 가지고 기타 치면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켈리 써주고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그 말로만 들으니까 그 콘서트의 분위기가 어떨지 좀 짐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랭아면한테 좀 낭송도 좀 부탁드리고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 모랭아면이요. 시집 네. 아까 있죠? 네, 아, 읽어봤는데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쪽은 쭉 제주어로 돼 있고 또 한쪽은 표준어로 돼 있어서. 뭔가 먼저 제조 먼저 읽어보고 예. 무슨 뜻인지 한 번에 표준어로 해야 되는데요. 한번예 미안해요 어떤 거 미안해서 어쩌지 춤 꼴가닥 냉기는 탱글탱글 산탈 타먹고 타먹고 또시 타먹고 침 꼴깍꼴깍 넘어가는 탱글탱글 산딸기 따먹고 따먹고 또 따먹고 보름은 그러도 베랭이들이 큰 소리 쳐도 가시돌이 찔러도 눈치 없이 탁 먹었죠. 바람이 흔들려도 벌레들이 소리쳐도 가시들이 찔러대도 눈치 없이 따먹었다. 그 알돌에 기어가는 베랭이들 먹지나당 털어지멍 버둥거리는 베랭이들
나하신 뒤 눈꼴을 해도 엠쩌. 그 아래 기어가는 벌레들, 먹으려다 떨어지며 발버둥 치는 벌레들이 나에게 눈총을 쏘아댄다. 너는 새끼 밥 먹고 과자도 먹으면 나 밥가정 뺏어 먹음시냐? 이 욕심쟁이. 너는 새끼 밥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내 밥까지 빼앗아 먹냐? 이 욕심꾸러기야.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아니 이거 제가 읽으면 느낌이 전혀 안 살아요 지금. 이거 제주말로 해야지 이게 느낌이 살지. 아 여기서 이 언어라는 네. 것이 그쵸.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보이는 글씨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어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언어의 이게 높이에 따라 억양에 따라서 말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야 무사. 아 지금 보고 있잖아. 무사 막 이러거랑 억양에 따라 톤 틀리가 뭐 무사 베리맨 이거랑 무사 베 억양에 따라 이게 톤을 켈리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제가 감성 글씨라는 게 강약이나 농납지를 이제 쓰는데. 그래도 제가 좀 다른 켈리 작가하고 좀 표현하는 게 틀린 게 제주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폭넓은 감성대가 오히려 있어서 글씨를 학습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요. 왜 우리 제주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것 같이. 그래서 저 소개할 때 제주 보름, 보름을 닮은 글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읽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저는 아까 뭐 볼 말이 없다 이런 거는 왜 뭐 획을 뭐 작게, 톤을 작게 하던가 그리고 모랭구람시니 이러면 왜 막 큰 크게. 예, 크게 좀 확대를 하고 하던가 예, 이런 걸로 글씨 놀이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죠. 유튜버는 그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텐데 본인 영상 중에 가장 그 반응이 뜨거웠던 거 재밌어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거의 조회수가 천만이 된 게 천만. 천만까지 갔고. 예. 천만. 어떤 거였어요? 맥이우다. 마지막 남은 하나다. 아, 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이제 수산시장에서 육지 사람이 제주도 수산시장에 간 거예요. 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어 한 마리만 주세요. 에, 광어요? 근데 이거 맥이우다. 어? 그럼 광어 같이 생겼는데. 그럼 이거 방어 한 마리만 주세요. 에, 광어 말고 방어요. 근데 이것도 맥이우다. 아무리 봐도 방어인데 메기밖에 없다고. 그럼 메기 한 마리 주세요. 에? 메기요? 메기는 어딘디? 아니 방금 다 메기만 있다고 했잖아요. 팔기 싫으면 팔기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오빠 무슨 방구이었어? 모르구나. 나도 방어 달랜 광어 달랜 다 끓여줬더니만 결국 가버렸어. 나 메기라고 하나 희원아 스님 가르치다이. 암튼 나 형 광어 한 마리 줬어. 에 광어요. 근데 이거 메기우다이. 아 기꺼? 아 나의 운 제라 좋아하신 게? 걔나 운 제라 좋습니다. 이거 방금 손님이 맥기 이거 사갈 뻔하신 뒤 운 좋은 게 맛심.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만 썰어줄 거면. 예 제기 썰어줬어. 아니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얻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이디어 얻을 때 막 특히 대본 같은 걸 짤 때 막 예. 책상에 앉아서 짜는 타입은 아니고 번뜩 딱 떠오를 때 그걸 캐치를 해요. 근데 그걸 제일 잘 많이 들을 수 있는 데가 사실 병원이에요. 병원이요? 병원에서 이제 대기 시간에 앉아 있다 보면은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대화하는 거를 듣다 보면 그냥 아이디어 거의 보물섬이에요. 다 아이디어가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침에? 예.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화하는 거 듣다가 아 나조차도 뭔가 잊고 있었던 깜빡했던 그런 제조가 딱 아 이거 재밌겠다 하면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걸 이제. 나중에 구체화 대본을 만드는 거죠. 지금 모래씨 굉장히 중요한 언어 학습의 본질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언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것이 불현듯 떠올랐다가 수초 만에 사라져요. 맞아요. 그거를 적지 않으면 지나버리고 맞아요. 내 것이 안 되는데 맞아요. 언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그걸 적어요. 적죠. 네. 네. 제조도 마찬가지. 그냥 지나가는 말을 적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언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언어의 역동성, 언어의 생명력을 기르는 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모든 일상이 언어 학습장이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제조를 쓰는 곳에 애들이 가서 사람들이 가서 얼른 포착해서 적고 이런 게 언어 학습이지 교실에서만 하는 게 언어 학습은 아니다. 그거는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제주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의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거의 말의 어미 정도만 바뀌는 뭐 밥 먹은 뭐 약간 이 정도만 하고 그 안에 그 단어들까지 막 바뀌어버리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뭐 부엌을 정지라고 한다던가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섞이면 이제 우리 제주도 아이들도 뭔가 그런 어르신들의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멸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본인은 원래부터 그 제주어를 잘 알았어요? 아니면 저도 여느 애들이랑 비슷했는데 예. 좀 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주도 어르신들. 근데 시각장애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음성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 제주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제주어가 엄청나게 강한데 예.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뭐 식당으로 데려다 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걸 어떤 걸 가져다 드려야 될지 그걸 들어야만 하니까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됐고 또 이제 뭔가 제주도 말은 제주어로 뭔가 물어봤으면 뭔가 표준어로 답해주기보다는 제주어로 답해줘야 뭔가 좀 친근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주어로 답을 드리려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리스닝이랑 또 스피킹이 자연스럽게 예. 현지인들과 섞여있다 보니까 늘는 게 아닐까. 네. 표준어로 캘리그라피를 쓸 때와 네. 제주어로 캘리그라피를 쓸 때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엄청 틀리죠. 그러니까 리드미컬 한 거는 뭐 노래로 만들어지고 시를 만들어도 너무 예쁜 것처럼 예. 제주에는 리듬에 엄청 많은 리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억양이 오히려 진짜 딱 정해진 억양이 없는 것도 좀 살짝 매력이잖아요. 저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재열이 할 때 사람들한테 저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너 재열이 알아? 재열이 알아 한데 예. 이거를 리듬 있게 뒀을 때 재열이가 매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매미 그림이랑 같이 재열이는 숨긴 채 뭐 재열이가 뭐 나무에서 뭐 얘 우는데 뭐 이러면 그 속에 녹아 있는 걸 보다가 사람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사람들이 재열이 하면 가수 재열인가 누구게 재열이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숨어요. 그러니까. 작다는 것도 예. 초콜릿하다 뭐 초콜릿하다 예. 하면 예.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작다 하는 것보다도 초콜릿 진짜 이렇게 초콜릿 또 엄브랑하다 엄브랑한 아니 저 말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그 말의 단어의 표현을 그 뭐 악센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크게 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작게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글로써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새벽 5시에 강의를 한다고요? 20분? 예, 새벽 5시에 전국에서 우연히 이제 김미영 대학이라는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제주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좀 1등을 하게 됐어요. 만족도? 오히려 그 제주의 감성을 담아서 하는 진정성? 예. 그래서 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 강의 중에 제주어를 노래를 들려주고 예.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지금 한 300명, 250명, 300명 정도 있는 방에 매일 좋은 말을 넣어주는데 예. 제주어를 하나 이렇게 딱 투척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막 글씨가 막 웃어서 다닌다고. 예.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또 노래랑 같이 듣고 그리고 웃단 보면 행복해진대요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에 있는 분들이 다 쓰고 SNS를 잘하니까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라져가는 제주 뭐 우리 같이 기자 이런 식으로 뭐 제주어 웃단 보면 행복해진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랜선에 다 퍼뜨린 거예요. 박기순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셨으니까 네네.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 아이들이 제주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평소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예, 뭐 제주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지방어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예, 애들도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쳐도 집에 가면 다시 표준어를 쓰기 돌아가구나. 때문에 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했으면 하는 분이. 가족 동시 콘서트예요. 가족 동시 콘서트. 동시에 가져가면 아까처럼 이제 표준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어 있고 또 노래들도 있으니까 가족이 엄마나 할머니는 제주어를 할머니들 계시면 하고 예. 엄마도 서툴지만 제주어를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은 표준어를 하고 번갈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동시 콘서트가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지만 가정마다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가정에서 갑자기 네. 이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표준어 하나만을 갖고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각자 지방의 언어들, 살아있는 언어들이 계속 전수가 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들도 저 캘리그라피 제조하러 하면 굉장히 재밌어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이제 다문화, 그러니까 네. 한국 예술로 배우는 한국어 다문화가 저기인데 7개국이 그게 나라가 다 틀려요. 아, 뭐 이제 뭐 미국, 뭐 싱가포르, 예. 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제주어가 그 한글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글을 네, 네. 쓰는 게 힘들잖아요. 자기들은 말하는 거 그런데 쓰는 게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보면서 쓰면서 그림같이 익히니까 너무 재밌다고. 네. 딱딱한 것만 쓰다가 오히려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줄이 없이 규칙이 없이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지만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글씨는 아니거든요. 켈리는 그런 우리 사각사가 받아쓰기 공책을 좀 벗어난 글씨라서 자유로운 예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술 글씨 같다죠.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면 되게 좀 뿌듯하게 됐어요. 세 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다들 이제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제주어를 계속 보존하고 알려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세상에 이상 그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다 애국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분 그 우리 제주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쓰시던 말이나 아니면 뭐 생각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선생님은 저는 제가 워낙 이제 들꽃 같은 것들 작고 그냥 스치기 쉬운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콜릿한 예,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제 동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초콜릿한 아이들한테 정말 초콜릿하게 숨어있는 고방이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고치글라라는 고치글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켈리도 혼자 하면 좀 한없이 그러니까 혼자만 할 수 있는 취미이자 그리고 예술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함께하는 기쁨을 요즘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주어도 처음에 저도 몰라서 이제 각자 그냥 저의 나름대로의 이 켈리의 영역으로 좀 제주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조금만 했던 게 이 한 명의 북투맨 그리고 흰 선생님이랑 동시를 만나서 이게 또 되고 거기에 노래와 동시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세대를 그러니까 뭐 시대하고 세대를 상관없이 펼쳐지는 거 보면서 이 함께하는 힘이 네, 정말 크구나 해서 고치글라 함께해요. 저는 약간 감탄사 같은 건데 아고개랑 맥개라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육지에서 한 1년 반 정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반 살면서 약간 향수병 같은 게 좀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주도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뭔가 딱 제주도 온 실감이 안 나다가 옆에 할머니가 뭔가를 놓고 오셨나 봐요. 아고개! 딱 한마디에 내가 제주에 왔구나 라는 딱 뭔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뭔가 그런 좀 할머니들 좀 귀엽 그런 거 쓰지만 또 귀엽게 보여요. 저 제 눈에 아고개! 몇 개나 우리 매! 막 이러면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제주어가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제주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일단은 자기가 다 좋아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어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바람 하나씩 들으면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도시 콘서트를 네. 전국 일주 해서 모든 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오사카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부지런하게 제주어로 아주 쉬운 제주어 동시 주고받고 노래하고 하는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고 싶어요. 오사카 가면은 제주를 그리워하는 할머니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그리고 그렇죠.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보이는 예, 보이는 글씨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제주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뭐 사삼이나 예, 무거운 이야기도 예술로는 너무 순화해서 좀 표현해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직접 하는 이야기들을 써서 좀 표현해 보았던 그런 순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언어를 아까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텍스트로 하면은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예술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좀 감정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어려운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냥 작은 하나하나에 뭐 이런 뭐 제주를 지키든 소망이 이제 오래된 지속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쨌거든 제가 할 수 있는 뭐 음악이나 그리고 뭐 글씨로 표현하는 영역들을 모아서 예. 예술적으로 사람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예. 늙을 때까지 갖고 있는 예술성, 감수성으로 갖고 가게끔 예. 도와주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좀 존중받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뭐랄까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거 좋아하고 자기의 취향이 다 존중받는. 예전에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언어를 다 표준어로만 쓰게 하려고 하고 사투리 쓰면 뭔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랬었는데 이제 제주어도 그렇고 다른 지역 언어를 잘 쓰는 것이 단점이 아닌 좀 다양성이 인정받아서 장점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제주어를 이렇게 우습진 않게 재밌게 예,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고 배워보고 싶은 언어로 생각되게끔 좀 해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강영범이라고 합니다. 제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나타내는 데서는 전례적인 언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전례적인 언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가면 80대 중반 내지는 후반의 제보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전례적이라고 하는 말은 약 80년 전에 썼던 어른들이 많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서귀포 경찰서에서 문의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을 제주말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 경찰 어느 때부터 있으신 거예요? 하니까 개명해. 그럼 8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경찰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표준어가 있으면 그걸 제주말로 다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옛날서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하면 표준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제주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만홍 매장가면 뭐 다섯은 빌어서 할 건데 내일 마늘 매려고 하면 높 다섯은 비야겠는데 할 때 높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품싹꾼 일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싹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품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비 비록 표준에 있긴 하지만은 제주 사람들이 전래서부터 옛날서부터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제주어라고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에 있든 없든 상하지 말고 제주어라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표준어 있고 제주도에서만 쓴다 오로지 그렇게 할 때는 사투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주어라고 하면 제주방어는 쓰지 말아야 될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인 경우는 방언권을 6개로 나눕니다.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중부 그리고 제주어라고 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는 분명히
제주 방언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오쿠라 신비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제주어라는 말을 딱 두 번 써요. 경성어에서는 오다를 오나라 해가지고 니은을 첨가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의 경우는 오람서라 오람수다 해가지고 미음을 붙이더라. 그래서 경성어의 미음이 제주에 오면 미음으로 된 걸로 보면 제주어는 고어에 더 가까이 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이걸 또 1947년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 방언집을 낼 때 그걸 그냥 차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어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표준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주어를 써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주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초점을 밖에서 봤을 때는 방언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변방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시선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면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언어가 3천 개 넘다, 5천 개 넘다라고 하면 국가가 5천 개 있습니까? 세계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북경 여행하고 오면 다 북경으로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경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주어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비딱한 건 아니겠다. 언어는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는 제주도의 자연 또는 역사, 사회, 민속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전반기, 후반기 제주어 교육을 하는데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입니다. 그때 문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어떻습니다, 어미가 어떻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 문장을 가지고 이걸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얼른 쉽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측면과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놈을 문어라고 하자고요, 선생님. 문어. 바다에 나는 문어. 박사님 뭐라고 해 마시는 조천서는? 물끄럭. 조천서는 무슨 물끄럭이라 하는데 제가 시집을 가다 보니 주로 많이 물끄럭이라고. 근데 문어, 문개. 시집 어디 갔을까? 중문. 거기서 물끄럭이라고. 예. 지금 조천 살면 아마 어렸을 때 문개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문에 시집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려고 하면 물끄럭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려 말 조선 초 한 110년 동안 제주도를 둘로 나누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동도연, 여기는 서도연 그랬다고요. 이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뭐 톨이라고 하는 표준말, 톨. 지금 이쪽 동쪽 사람들은 톨 그래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표준어 톳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혹시 많은 어르신들도 그걸 느끼고 있지만은 제가 성산포에 있는데 성산포 출신인데 제주시에 와서 고등학교를 할 때 하숙집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관덕정을 넘어서 서쪽에 가서 하숙집을 절대 빌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럼 이쪽 주문 사람들의 경우도 또 관덕정을 넘어서 동부통 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 마음속에 나는 동도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서도현 사람이었다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거락 하는 사람 보고 문개라고 하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어른들한테 조사해보면 제주시에서는 도라랑 하지 않고 옛날에는 우리 우성목이라고 해서 그런다고요. 대장가서 조사하면 우리는 무성목이주 이런다고요. 또 여기 가면 우리 복수머리 하고 다 달라요 이름이. 그렇다면 이것도 지역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 이거 맡아 먹으라 할 때 마 이거 표준말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마 이거 맡아 먹으라 마 이거 뭐 주면서 마 이거 맡아 먹으라 이거 표준말로 옮기면 옛다 여기 있다 말이에요. 옛다
받아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 마라고 하는 게 몽고말이에요. 몽고에서는 아버지한테 담배를 권다면서 마 그래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담비를 피우니까 마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항상 어른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만 마라고 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마라고 하나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때 마라고 하는 것이 13세기에 몽고와 관련된 것이 한 100년 좀 되니까 그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제 아니면 역사의 문제 자연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 거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은 너하고 틀렸어 맞았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가 쓰는 말하고 나가 쓰는 말은 달타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누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하다가 항의도 가끔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말은 이 말은 이 말인데 너네가 쓰는 말은 그거 달타. 그러니까 틀린 말을 왜 쓰느냐? 왜 그렇게 고집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에 달리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것하고 좀 톤하다라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저희 방송사로 항의 전화가 가끔씩 오거든요. 저희 제주어 캠페인 하잖아요. 하면은 아까 뭉개 물끄러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뭐 물끄러기 하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뭉개 쓰는 분들이 전화해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고. 반대로 또 뭉개 쓰면은 물끄러기라고 하면서 또 항의 전화가 오는데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이건 다른 거지. 네. 틀린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점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 너는 나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니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타 아니면 같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주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00년대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 목에 딱 하나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 쓰는 말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세기 당시에서부터 제주말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 알아? 굴레, 굴레. 이원전의 탐난지에 보면 제주말은 어렵다 해놓고는 단어 몇 개를 들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 사람들은 고지라고 하더라. 낭허리 고지 감수다. 낭허리 고지 같다. 그다 할 때 고지. 입을 굴레라고 한다. 손톱을 송콥이라고 한다. 콥, 네, 그래요. 네. 송콥. 그다음에 혹시 남자 중에 이렇게 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표준말로 하면 구레나루. 네. 이걸 제주 사람들은 녹디 쉼 그렇습니다. 녹디. 그다음에 불란서. 예, 녹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개는 제주 말이긴 하지만은. 제주말이 아니었는데 몽고에서 들어와가지고 쓰여진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녹토에서 온 말입니다. 녹대, 몽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500년 전에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다만 관심이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사 어려워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육지면 여기 제주바당이라는 맛이 이 제주바당에 굉장히 센 맛이 왜냐하면 옛날인 경우는 강제여서 배를 타가지고 추셔도까지 잘 나예 왜냐면 다도해니까 절이 와서 마시면 절 파도가 없으니까 쭉 온다고요 그런데 여 추셔도에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북풍이 불지 않으면 배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받아보면 추자도 사람 추자도를 후풍도 바람을 기다리는 섬 그랬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못 도니까 여기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새로운 말이 여기까지는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못 도니까 새로운 말이 제주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옛날 말을 쓰고 있고 새로운 말을 쓰는 나는 누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주 바다, 표준말로 하면 제주 해비입니다.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바다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선을 타고 부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목포를 갈 때에 제주 바당을 넘어서면 멀미하지 않아요. 제주 바당을 넘어서면. 그런데 저기서 제주 바당 오면 또 멀미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을 한다고. 왜냐하면 섬이 없어서 망망대해지만은 또 저쪽 필리핀 쪽에서 크리오슈 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빠져나간다고. 이것은 황해로 가는 건데 제주도 말로 하면 마근창이라 해. 마근창이에요. 네,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건 물살이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를 관통한다고 요 제주도하고 요 한반도를 지나기 때문에 물살이 아주 센 맛이.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를 정의할 때 바람과 물살이 가는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말로 요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 교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오기 전에 제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저하고 면담하면서 일단 중요한 자료들을 줘라. 그래서 제가 넘겼던 게 뭐냐면 제주어 사전, 그다음에 제주 생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조사. 제주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어휘를 얼마만큼 일상생활에 쓰느냐. 그래서 60대 이상, 40, 50대 그다음 학생들 해가지고 세계로 분류해가지고 프로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례를 넘겼다고요. 가서 몇 번 전자우편을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12월에 제주 소멸유기 언어로 분류가 됐다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는 소멸유기어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등록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주어는 우리가 보고 온 데 너무나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소멸유기에 있다. 그러니 이걸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구경기 같으면 옐로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네 가지 권고사항을 해주더라고요. 첫째는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외국의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라. 세 번째, 학교 교육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곧 정책적인 것인 경우는 전국 최초로 제조 조리가 20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건 난 조리로서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그 조리 내용도 5년에 한번 종합 계획을 세우고 2년에 한번 도의회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것만 실행해주면 좋은데 실은 그냥 보고용으로 보고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물리고 외국 사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어 완성이 13살이면 완성이 됩니다. 모국어의 완성은 13살이요. 13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언어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때 언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고 하면 초등학교 쪽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매해마다 제주 교육 자료를 만들고 또 영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박사님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주 출신이 전부 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육지에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다는 말로 수의고사 합격을 해야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 시험 과목에 제주를 넣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인권위원회에 올라가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될 말씀이고 그래서
어떻든 학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을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거기 가서 들은 말을 한번 여기 와서 도시려보아라. 할머니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실을 짓고 하거라 하는 얘기예요. 도실이다. 되뇌어서 얘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52번은 가능해요. 방학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겠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말 중 가장 잘 알려진 게 올레길 할 때 올레예요.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학생들 하여금 제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언어 생활,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생활을 하자는 얘기죠. 내가 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표준말도 하고 제주어도 한다면 이것도 이중 언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정담할 때는 제주말로 걷고 제주말로 걷고 표준말을 할 때는 표준 발음으로 또박또박하게 아나운스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 사람들 그거 정말 잘해요. 이중 언어 그 언어 스위치가 잘 돼요. 제주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다른 쪽에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인 경우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양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 사람은 육지 가면 얼마 없어 육지 사람 말을 해요. 부산 가도 부산 말을 해요. 대전 가면 대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언어의 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걸로 변모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춰보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전라지역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제주 정신이 없어지는 걸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한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에서 하는 얘기는 사회 언어 쪽인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는 중요한 거니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서로 간에 우리가 제주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서로 다른 게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건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입니다. 일단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표준의 문제일 뿐이지 제주어인 경우는 내가 쓰는 말하고 너가 쓰는 말하고 같다 다르다 해주셔야지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곱고 너도 곱고 너도 곱고 다 곱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믿다면 안 되죠. 오늘 강의 이거 하나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